매출은 무려 5,579억 원을 기록한 이셨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국 주요 아울렛 매출액 탑 13! 어떤 아울렛이 매출이 가장 높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먼저 아울렛이란? 198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새로운 유통업의 형태로 주로 메이커나 명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몇몇 매장을 한데 모아 하나의 몰을 형성한 상업시설을 말합니다. 아웃렛으로 표기되지만 한국에서는 아울렛으로 많이 불립니다. 한국 아울렛의 시작은 마리오 아울렛으로 가산동 패션타운에 2001년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1관에서 3관, 3개관에 600여 브랜드를 보유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패션타운을 완성해 운영 중입니다. 13위 W몰 2,028억 원. 12위 신세계의 부산 2,445억 원. 11위 신세계의 시흥 2,833억 원. 10위 롯데 기흥 3,074억 원. 9위 신세계의 파주 3,085억 원. 8위 롯데 파주 3,257억 원. 7위 롯데 이천 3,319억 원. 6위 마리오 3,333억 원. 5위 현대 송도 3,479억 원. 4위 롯데 김해 3,760억 원. 3위 현대 김포 4,817억 원. 2위 롯데 동부산 5,007억 원. 1위 신세계의 여주 5,579억 원. 10위를 기록한 롯데 기흥 아울렛은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무려 724.1%의 신장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네요. 네, 이유가 있겠죠?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전국 주요 아울렛의 매출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여기 나온 아울렛 중에 가산 아울렛만 가봐서 다른 데도 가보고 싶네요. 이번 영상은 아울렛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